뭐야,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받으셨죠? 그 서식이 오늘 문제에도 있는데 서식이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 서식은 꼭 좀 보셔야 돼요. 세 개 서식에서는 시험에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서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죠. 그 요 세 개 서식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12번부터 문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 역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 말이 변경 등록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거 맞아요. 변경 등록할 때는 인장 변경 등록할 때는 근데 처음 인장 등록할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없잖아요. 첨부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 인장 등록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개업을 한 8번 정도 등록해봤어요. 수없이 망해가지고 여러 번 다시 개업을 해봤는데 등록증이 없어요. 처음에 인장 등록할 때는. 왜냐하면 등록증 받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등록증 받기 전에 처음 인장 등록할 때는 등록증이 없다고요. 그래서 첨부할 수 없고 변경할 때는 첨부해야 돼요. 변경할 때는 왜 첨부하냐면 변경인장, 등록인장 이게 도장을 찍거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그래서 변경등록할 때는 첨부하는데 처음 인장등록할 때는 첨부할 수가 없다. 왜? 없으니까 등록증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했는데 변경등록할 때는 확실하게 첨부해야 되는데 처음에 인장등록할 때는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다. 소속공인계사 인장등록할 때도 등록증 원본 첨부 못하죠? 첨부 안 합니다. 소속공인계사 도장은 등록증에 찍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개인은 실명도장이어야 되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죠. 따라서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은 법인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인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맞죠. 3번은 인장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업시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우리 프린트 39번에 7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39번. 39번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2번에 보면 등록인장 변경등록은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39번에 2번 맞나요? 밑줄 치는 2번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안 보고 해가지고 2번 맞아요? 예, 2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39번.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등록하는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법조문에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없다고요. 등록관청은 무조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한데 실제 시험에서도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이렇게 잘못 출제됐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분사무소 등록관청 이 말을 무조건 틀렸 그 말 나왔다고 무조건 틀렸다 하면 안 된다고요. 정확한 표현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요. 자, 어쨌든 4번은 틀렸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5번은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12번의 1번입니다. 13번 비밀 준수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걸 친고죄라고 부르고요. 우리 비밀준수는 반의사불벌죄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건물을 떠난 후에도. 3번 반드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있지만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 이건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짜증만 낼 게 아니라 이거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하고 정보망과 일간신문은 다르죠.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고 물론 두 군데 다 해도 상관없죠. 또는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도 되고 한 군데만 해도 된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라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죠. 우리 암기 프린터 그 5번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9번에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사항, 10번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사항, 13번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이 다섯 가지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0번, 13번 이 다섯 군데에서 두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업무 처리 사항은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전 국회의원을 기억하라고 했죠. 일주일에 1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이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이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라는 취지입니다. 5번은 50%가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 준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100%죠.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하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거래정보사업자 옳은 것입니다. 14, 15 이 파트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1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장 X고요. 지정을 받으려면 정보처리기사 1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된 후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에 4번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8번에 제목에. 5번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지정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지정 취소는 부운정일해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감독상 명령 위반을 암기 프린트 55번에는 10번, 55번에 10번, 11번, 12번, 13번 있습니다. 거짓 보고라고 돼 있죠. 거짓 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똑같아요. 감독상 명령이 뭐냐면 자료 제출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이런 게 감독상 명령이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 안 한 게 그게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55번에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1번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2번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요.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13번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거짓 보고한 감독상 명령 위반한 매수신청 대리인
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자, 그래서 15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거래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 이런 거는 다 암기 못하면 그냥 이걸 답으로 안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모든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세액을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세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냥 취득세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내야 된다. 법인이 취득하면 12% 내야 된다. 이렇게 세율만 설명하면 되죠. 세율. 3번이 맞고요. 4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의뢰인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거부할 수도 있죠. 5번 서면은 제시하였지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별표는 이거 좋은 문제네요. 400만원에서 250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옛날에 400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250으로 바뀌었다고.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은 500이죠. 그래서 16번에 3번입니다. 17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했는데 금지 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프린트 암기 프린트 11번에 금지 행위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11번은 반드시 출제되고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암기 프린트 11번 금지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 보수 초과해서 받기로 합의하는 행위 기억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쟁인데 매매를 업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를 업으로 했네요. 임대업이니까 금쟁이 아니고요. 이게 대충 풀면 제가 내놓고 제가 풀어도 다 못 맞춰요. 그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 당일날은 수험생이 강사보다 더 잘해요. 강의만 해봤지 우리는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풀면 힘들어요. 임대업은 가능하고요. 니은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지만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해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죠. 금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디귿은 쌍방대리 금쟁이고요. 임대주택 임대를 중개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미음에 부당 이득을 얻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쟁입니다. 이거 신설됐으니까 중요합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맨 마지막 그 밑에 까만 별표 있잖아요. 시공시 세 개가 신설됐다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트 11번에 까만 별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뭐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이런 거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답은 3번입니다. 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년 6월 전까지 지금 청주 같은데 폭락했다고 나오더라고. 청주, 아산, 천안 이런 데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알지만 지금 몇 억 이익을 취했으면 이익을 얻은 사람은 빨리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투자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욕심내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꼭대기에서 팔라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지금은 영원까지 끌어들여서 매수한다대 영끌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감망자세 오늘 아마 3기 신도시하고 사전 청약을 받는다 하더라고 오늘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요. 자꾸 영끌 매수 그 30대들이 그냥 추격 매수를 하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은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될 시기고요. 지금 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지금 올라가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투자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팔라고 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 아파트 해가지고 지금 평택인데 조합 아파트 해가지고
이게 등기가 안 됐어요. 토지를 100% 매수 못 해가지고 입주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등기가 안돼 있어요. 팔려고 하니까 등기 안돼 있으면 팔기 힘들죠. 뭐팔 수는 있지만 누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등기를 안 하는데 누가 살라 하겠어요. 그 이제 등기 가능할 때 되면 이제 폭락할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해가지고 거의 다 투자하고 나면 폭락했거든요. 이때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이때까지 투자해가지고 손해도 많이 받고 이익도 보고 그러니까 거의 본전이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인생 공부는 많이 했죠. 고통받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17번에 답이 3번이고요. 18번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종목, 보증 보험료 이런 거 설명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설명해야 됩니다.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보증 종목이죠. 근데 뭐 어쨌든 보증 보험료 설명하라는 말은 없다고요. 즉 우리가 1억 가입해야 되잖아요. 개인이면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보면 있죠. 보증 설정 금액 1억이라는 건 이거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타는 돈이죠. 내는 돈은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보험료, 공제료. 이 보험료는 1년에 10만 3천 원 정도 하고요. 서울보증보험에 협회 공제료는 1억 가입하려면 19만 8천 원이에요. 1년에. 내가 19만 8천 원 협회 가입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하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19만 8천 원 내놨다는 말 해도 위반은 아니죠. 의무가 없는 거지. 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손에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배상됩니다. 이렇게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보험료, 보증보험료라고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1번은. 보증종목이라는 말은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이게 보증종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자, 그 다음에 2번. 보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료일까지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법조문에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료일까지 했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조문에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1년 끝나기 만기 되기 전이라도 중간에 3개월 지났어도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만기 안 끝나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료일까지 이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3번은 10일 이내에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15일이죠. 15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49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3번 틀렸고, 4번은 공제금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했는데, 공제금이 아니라 공탁금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 46번에 11번, 12번, 공탁금 회수 제한 사망 시, 11번, 12번 있습니까? 12번, 매수 신청 대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도 똑같이 보증 가입해야 되잖아요. 다 공탁금만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공탁금만 회수할 수 없다. 보증이나,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미경과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이 아니라 공탁금입니다. 공탁금. 자, 그 다음에 5번은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예, 보증 미설정은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보증 설정은 하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암기 프린트 26번. 26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에 있네. 26번에 보증서 미교부 이렇게 돼 있죠. 미교부.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18번에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1번 그 16번 맨 밑에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으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며 잔금 치를 때까지가 아니다. 이행이 완료된다는 말은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까지입니다. 등기하는 것과 잔금 치를 때까지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잔금 치르는 게 사실 언제 잔금 치릅니까? 원래는 동시행을 해야 되죠. 등기할 때 잔금을 치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등기 안 할 때 잔금을 먼저 치르고 있죠. 선이행을 하고 있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법조문이. 이행이 완료된다고 하면 등기하는 것과 잔금 치르는 게 사실은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도 권고할 수 있잖아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3번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도인 등은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비, 인출 등의 약정이나 따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된다. X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따로 인출 등의 약정을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공은 신체보전 우리 암기프린트 16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예치 명의자 나와 있잖아요. 개공은 신체보전 이 중에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이게 명시적 규정은 없는데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즉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를 위반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어떠한 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우리 업무정지에 보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 포괄적 규정 있죠? 그 포괄적 규정이 구체적 기준이 1개월이라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업무정지 사유가 몇 번에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20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5번 기타 이법 명령 위반 이렇게 돼 있죠? 기타가 그 밖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게 1개월이라고요. 구체적 기준이 기타 등등에 해당될 뿐이라고 이게 명시적으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1개월 이런 말은 없어요.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서 1개월이라고요. 구체적 기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입니다. 4번. 20번. 중개보수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거기에 21 우리 그래서 이게 문제에게 중요한 게 20번, 21번 이런 식으로 두 문제 나온다고요. 중개보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 해서. 자, 1번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분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라고 돼 있죠?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라고요.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4번 찾았어요. 4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밑줄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놔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만약에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라고요. 주택인 경우 사무소 기준이다. 2번 개업공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고 개업공개사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에 현실적인 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론적인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깨지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욕하고 너 때문에 깨졌는데 지금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러면
중개보수는 안 받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오히려 싹싹 빌어야 돼, 현실은. 무조건 긁고 넘어지면 이게 확인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려인이라면 긁고 넘어지면 너 때문에 지금 계약 깨진다 이렇게 해버리면 받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준다고요. 점유계정 민법에서는. 임대차 X입니다. 3번. 4번에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죠. 2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 2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있네. 2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적용하지요. 2분의 1 이상. 근데 2분의 1 미만 X. 5번 분양권인 경우 이건 판례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라고요. 분양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판례고 이거는. 2번이 답이고요. 21번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4억 중개하였다. 90제곱미터인 경우는 0.9%니까 4구 36, 360만 원이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인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면 0.5%잖아요. 매매는 임대차는 0.4. 0.5면 얼마입니까? 4, 5, 20, 20만원, 200만원. 360하고 200만원하고 차이가 얼마라고요? 160만원. 2번이 답이죠? 기출문제에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됐어요. 차이 나는 게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야 되고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죠. 300명 X입니다.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되죠. 1번 300명이 아니고 600명. 2번은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우리 암기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세요. 맨 밑에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총 수입액이 아니라 무슨 수입액이에요? 공제료 수입액 밑줄 치세요.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총 수입액 X.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에 3번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그 외에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고 예외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이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할 수 있죠.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 4번이 답입니다.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돈 달라고 하면 항상 다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력 비율을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현금을 90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여력 비율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산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금을 900억이나 보유하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여력 비율 때문에. 100분의 100이라는 거는 돈 달라고 하면 100% 무조건 내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 5번 협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죠? 위원회 내게 비교하는 거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23번 포상금. 네, 포상금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오면 그림 그려놓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포상금은. 자, 갑과 을이 포상금을 받고요. 누구를 신고했어? 지금 A, B, C, D 이렇게 계산해봐야 돼요. 지금 갑이 양도대에 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면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A 공소제기하면 50만원 B는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하면 못 받죠?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무혐의 처분 이런 거 보상금 없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재판에 회부하는 걸 말하고요.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아요. 그래서 검사 손에 달려있어요. 보상금 받고 못 받고는. 자, B는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어른 C를 신고했는데 C 무죄 선고 받아도 보상금 받는다고요. 무죄도. 검사가 공소제기했으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는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아예 공소제기 안 하면 재판에 회부 안 하면 보상금 못 받죠. 그 다음에 D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D는 자격증을 대여한 했고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면 보상금 받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네요. 아무런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반반 나눠주죠. 각각 주는 게 아니라 균분입니다. 균등 배분. 그럼 답은 75만원. 75만원. 2번이 답이네요. 이게 최근에 세 문제 출제됐습니다. 보상금 이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기억. 이중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갑은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 6개월간 폐업한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이중 등록 행위를 위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 등록을 했기 때문에 3년 폐업기간이 3년을 지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죠? 아직 3년 안 지났으니까 절대적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고 니어는 갑이 거짓 계약서,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3개월 후 폐업을 하고 2년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거짓으로 작성 안 했으면 뭐 죄지은 게 없는데 거짓 작성 안 했다고 돼 있죠.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3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 후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작성했다고 해야 문제가 되겠네. 그죠? 거짓으로 작성해야 뭐 업무정지나 임의적 취소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거짓으로 작성 안 했으면 죄지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업무정지 경우는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못하죠. 그 내용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니어는 어쨌든 X입니다. 지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폐업하였고 그럼 뭐 다시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니어는 틀렸습니다. 디귿 갑이 거짓 공개한 후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이 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네,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넘으면 못하는데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6, 55번에 6번, 7번 밑줄 치세요. 55번에. 55번에 6번 거짓정보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할 수 있고 또한 1.1이 무슨 뜻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합니다. 근데 7번에 거짓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5번, 4번에 있는데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4번. 25번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이중소속, 2번 이중등록, 3번 징역형 선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받은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전부 절대적 취소네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암기 프린터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16번에 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단이 5번에는 단서를 달아야 돼, 단서를. 단 법제 38조 1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3 플러스 1이라도 여기에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절대적 취소죠.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12, 13, 그 44번에 13번 밑줄 치시고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의 업무정지입니다. 과가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적 취소, 임치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단, 그게 12번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두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잖아요.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인데, 단3 플러스 1에는 이게 과태료가 두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세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건 3 플러스 1이라도 절대적 취소라고요. 과태료 이거 한번 빠져도 이미 절대적 취소 사유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단서를 달든지 아니면 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두번 받고 아니면 업무정지 한번 받고 과태료 두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겠죠. 25번에 5번처럼 이렇게만 해놓으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단서를 안 달았기 때문에. 3 플러스 1이 원칙적으로 임의적 취소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절대적 취소라고요.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두번 이상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시험에는 5번을 답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건 답할 게 없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완벽하진 않아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돼요. 26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1번입니다. 디귿은 3년에 3천만 원, 리얼은 업무방해. 리얼이 중요합니다, 이거. 업무방해가 뭡니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아파트도 매물 7억에 올려라. 왜 옆에 아파트는 7억인데 우리는 5억에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업무방해죠? 그러면 3년 이하, 올해 신설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도 그래서 설치, 운영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암기인데 시험에 행정벌, 제가 행정벌 정리 프린트 내드렸고 행정처분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각각 최소한 두 문제씩은 시험에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7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